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행복과 마음의 작정,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살고 한 번 죽습니다. 이러므로 태어나서 죽는 기간에 행복을 갖지 못하고 슬픔과 탄식과 눈물과 고통으로 인생을 살아갔다면 이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행복이라는 것은 사람들 생각처럼 태어날 때 볼 때 팔자 소관으로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또 행복은 가만히 내버려둔데 우연히 하늘에서 마치 별똥 떨어지듯이 나의 가슴 속에 떨어져 올 것으로 기대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운명론자처럼 행복이 한 운명으로서 다가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행복이란 것은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고 잘 가꾸고 잡초를 뽑고 그 결과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우리들도 행복의 요건이 되는 씨앗을 심고 불행을 가져오는 요소를 뽑아내고 우리가 잘 가꾸어야 우리의 생활 속에 행복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심고 행복을 거두는 행복의 농부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빈부, 노유, 귀천을 불구하고 모두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분수에 맞는 최대의 행복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께 말씀하신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일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행복이 아닌가? 이것부터 먼저 제가 말씀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좋은 환경 그 자체는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지위가 높고 권세를 얻고 혹은 돈이 많고 환경이 좋으면 행복이 그대로 굴러 들어올 것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일심으로 그런 것을 추구하고 그런 것을 얻으면 그 자체 행복이 굴러온 줄 알았다가 그런 것을 얻고 난 다음에 그 속에 행복이 그대로 가득 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쓰디쓴 실망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일 환경이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보다 월등하게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미국이나 구라파의 선진복지국가들은 행복에 겨워서 매일같이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고 마음에 불행한 사람이 허다히 많은 것입니다. 이러므로 좋은 환경은 행복을 갖다 주는 근데 플러스 요소가 될 수 있을지언정 행복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센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칼리브 아브데라함은 이와 같은 만년의 글을 썼습니다. 나는 50여 년의 세월 동안 승리와 평화 중에 이 나라를 다스려왔다. 나의 신하들에게는 존경을 바라고 적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으며 동맹국들에게는 존경을 받으며 나는 통치해왔다. 부, 명예, 권력, 쾌락 그 어느 것이나 내게 없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나의 복된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지상의 물질적인 축복 즉 부족한 것이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런 생활 중에 내가 체험한 진정한 행복의 날수를 나는 부지런히 헤아려봤다. 결국 50년의 기나긴 세월 동안 내가 진실로 행복했다고 헤아릴 수 있는 날은 14일밖에 없었다. 권력이 충천한 대왕이 50년 동안 부귀와 영광 가운데 나라를 다스려왔지만은 그가 만년에 행복한 날은 헤아려보니까 단 10나흘밖에 없었다. 부귀와 영화와 권세와 공명이 행복의 플러스 요소는 될지언정 행복 그 자체는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소나기가 쏟아져 내려와도 그것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이상 물은 와서 흘러가버리는 것처럼 행복의 그릇이 마음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환경적인 요소가 행복으로서 그 사람에게 담겨지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이스라엘의 위대한 제왕 중에 한 사람이었던 솔로몬 왕은 환경으로서 행복을 얻어보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여보고 또 하나님께서 환경으로 말미암아서는 결코 행복이 다가오지 않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허락해준 그 왕인 것입니다. 이 왕은 솔로몬 왕의 고백에서 전도서 2장 4절로 11절에 이렇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으며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살림의 물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장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지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엇인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런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 후에 본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기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보게 될 때 그가 가질 수 있을 만한 것은 다 가졌는데 나중에 보니 무익하고 바람을 잡는 것 같고 헛되고 헛된 것에 불과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사람의 행복이란 것은 현실적인 환경에서 결코 다가오지 않냐고 환경 그 자체는 어떻게 좋더라도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미래의 행복이 다가올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사는 것 이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유명한 과학자여 철학자여 신자였던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참으로 현재 살지 않고 장차 잘 살게 될 것을 언제나 바라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 미래에 행복하게 되겠지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필경 알게 되는 것은 미래가 다가와도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정말 올바른 말씀이겠습니다. 행복은 현재 이 자리에서 나의 처지에서 지금 누려야지. 장차 좋은 날이 오면은 행복이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미혹에 잡힌 것입니다. 자식들을 다 잘 기르서 대학, 대학원까지 다 보내서 시집, 장가 다 보내면 행복이 다가오겠지. 그때가 지나가면 큰 허무와 공허가 가슴을 파헤쳐 놓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좀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내 마음에 맞는 집을 사고 또 집을 짓고 그 가운데 들어가서 아름다운 치장을 하고 살면 행복이 다가오겠지.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또다시 그 속에 껍질은 있어도 알맹이는 없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장차 좋은 자리가 되고 혹은 과장이 되고 국장이 되고 차관이 되고 장관이 되고 높은 집에 올라가면 그곳에 행복이 있겠지. 그곳에 올라가서 높은 자리에 앉아보면 그곳에는 텅 빈 공간밖에는 없더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행복을 여러분 장차 어느 날에 문제가 해결되면 올 것이라고 생각하면 인생에서 문제는 언제나 다가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해결할 또 문제가 있고 이 산을 건너고 나면 또 저 산에 다른 산이 다가오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행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언제든지 내일에 기대하고 있으면 거기에서 행복은 다가오지 않은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행복해질 것이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지위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이와 같은 때문에가 되면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러한 때문에는 두고두고 또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이유를 따라서 행복하려고 하면 그 이유는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장차 죽어서 천당 가기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그 잘못을 추적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지금 손 닿는 데 와 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할 것이니 천국은 눈에 보이도록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나니라. 지금 마음속에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죽어서 장차 좋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지점이 없는 곳에 본점이 있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지금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지점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본점인 천국에 내가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하고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장차 다가올 것이 아니라 현재의 자리에서 내 처지와 내 환경에서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런 질문할 것입니다. 행복은 환경도 아니고 장차도 안 오면 현재 나의 위치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니 그럼 어떻게 해야 현재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행복은 세 번째로 제가 말하고 싶는데 환경도 미래에도 있지 않고 현재 마음의 작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행복과 마음의 작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행복하기로 작정하면 행복해질 수 있고 행복하기로 작정하지 아니하면 행복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존 A. 신들러란 유명한 이학 박사는 그 행복론에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행복이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대부분을 우리 생각이 기쁘며 지내는 마음의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한 20시간을 내 마음속에 기쁨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가슴에 손을 얹고 감상해 보시오. 여러분의 살아가는 시간의 대부분을 기쁨으로 또 기쁨의 생각이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슬픔으로 꽉 들어찬 생각이 있습니다. 행복은 생각과 마음의 상태에 놓여 있지 환경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은 것이 행복을 얻는 출발인 것입니다. 생각이 기쁨으로 충만해질 때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에이브람 링컨은 말하기를 대개의 사람들은 행복해지고자 마음에 작정한 정도에 따라서 행복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많이 행복해지겠다고 마음에 작정하면 많이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나는 조그만치만 행복을 하겠다고 작정하면 조그만치만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심리학자인 매튜 에너 초펠 박사는 말하기를 행복은 순수히 내적인 것이다. 그것은 사물에 의해 생성되지 않고 이념이나 생각 및 삶의 태도 등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은 환경과 관계없이 개인 자신의 행동에 의하여 발전되고 이룩된다. 이렇게 말하므로 행복과 불행은 바로 여러분과 나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장차 어느 날에 행복이 오겠지. 그날이 다가와도 행복은 없습니다. 행복은 여러분과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생각과 여러분과 나의 이념 속에서 행복은 창조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여러분과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활 가운데 행복을 그러면 만들 수가 있겠는가. 이 문제에 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미래에 다 적혀놓고 현실적인 환경을 초월한 삶의 목표와 가치를 가져야 행복한 것이고 오늘날 여러분은 어떻게 부유한 물질의 환경을 가지고 있고 또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랬다고 할지라도 현실적인 생활 가운데서 나의 생활에 목표와 가치가 없으면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현실을 초월한 거 말입니다. 물질 속에서 목표나 가치 말고 말입니다. 권력 속에서의 목표나 가치 말고 말입니다. 이런 것은 왔다가는 사라집니다. 왜?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진다고 말한 것입니다. 부귀도 영화도 권력도 청춘도 부부간의 애정도 다 지나가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지나가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생의 목적과 가치를 두면 나중에 그것이 지나감과 함께 생의 목적도 가치도 사라져버리고 흑영중에 떠서 흐멍과 절망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인 환경과 운명에 관계없는 영원한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은 토대 위에 살아야 그 사람 부귀와 영화가 왈 때는 그래도 좋고 부귀와 영화가 다 사라져도 그래도 흔들리지 않은 마음의 중심이 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가 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길밖에는 별다른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며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을 있는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돈 그대로를 은혜로서 와서 우리를 점령해버려가지고 씻어버리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 자식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서 붙잡혀버리고 구원에 사로잡혀버리고 천국에 점령되어버린 이러한 상황에서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봄이 오나 가을이 오나 겨울이 오나 인생이 왔구나 가나 역사가 변하나 나라가 변하나 변함없이 천국 백성이 되어버리고 천국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삶의 변천없는 영원한 가치가 될 때 이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는 마음의 요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야 행복할 것이다. 구라파에 가야 행복할 것이다. 미국에 가고 구라파에 가보면 행복은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이 방황하는 것은 삶의 영원한 목표와 가치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남녀노유 빈부 귀천 발끝 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겠다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일체의 모든 죄악과 절망을 다 청산해버리고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점령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허무맹랑한 것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가치로 삼다가 이 토대가 무너지면 자기의 모든 인생의 꿈이 무너지고 행복이 다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행복해지기로 마음속에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마음의 태도에 달려있고 우리 삶의 시간의 대부분을 기쁜 생각으로 마음에 채워놓는 것이 행복이라고 정의된 것처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기쁜 생각으로 채워놓을 것이냐 슬픈 생각으로 채워놓을 것인 것은 여러분과 내가 결정을 내려야지 아무도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대리로 결정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행복해지기로 마음에 결심을 하고 마음속에 행복의 씨앗 즉 기쁨의 씨앗 생각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로 행복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내가 자꾸 과거에 지나온 생활에도 슬픈 체험, 억울하던 것, 원통하던 것, 답답한 것을 자꾸 머릿속에 심어놓고 생각을 하고 또 현재에도 자꾸 슬픈 것,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을 마음속에 갖다 놓고 난 다음에 이러한 사람이 여러분 어떠한 아름다운 집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좋은 음악을 듣고 있어도 그 사람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이란 마음의 생각이 기쁨으로 차이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고의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행복의 씨앗을 심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불행의 잡초는 뽑아내야 돼. 과거에 불행했던 여러 가지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와 기도와 용서로서 불행의 잡초는 뽑아버려야 돼. 부모에 대한 원망, 자식에 대한 원망, 이웃에 대한 원망, 이웃 형제에 대한 원망, 나라에 대한 원망, 이 모든 것, 미움, 이것을 다 잡초를 뽑아버려. 그리고 난 다음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즐거웠던 생각, 기뻤던 생각, 아름다웠던 것, 이러한 것들을 행복의 씨앗으로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매일같이 꾸준히 심어야 돼. 이래야 마음 속에 기쁨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감사를 하기 시작할 때 행복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실하고 참된 경험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행복이 환경에서 다가오는 줄 알고 살아온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행복한 가정을 가졌더라면 행복한 어린 시절을 가졌더라면 내가 더 행복한 학구 시절을 가졌더라면 내가 더 행복한 현재 환경을 가졌더라면 내가 참으로 행복했을 걸 나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 마음에 벌써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랜 세월을 통해서 나는 평신도 때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신학교 시절에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장차 어떤 행복이실 것이 생각하십니다. 목회 출발에 들어가서 구원은 받았지만 행복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마음속에 불평이 많으셨습니다. 늘 환경에 불평을 내가 말하셨습니다. 모지라는 것을 늘 들어서 그것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불평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동기와 전기가 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왔어. 환경이 점점 변화되고 환경이 좋아졌지만은 환경이 좋아졌다고 해서 내가 전에보다 더 행복해졌냐고 생각해볼 때 행복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내가 아는 것은 조용기의 행복과 불행은 조용기가 마음속에서 만드는 것이지 조용기가 환경 때문에 불행하고 행복해지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 제가 가끔 돌이켜 지금 생각하면 25년 전 불광동에서 천막을 치고 물이 줄줄 새고 가마니를 깔고 쭈그리고 앉아서 고통당하며 예배보는 그 추억이 마음속에 나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그때는 참 행복했다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내가 보십시오. 그때는 지극히 불행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의 내가 돌이켜 생각하면 그때의 추억과 함께 그게 아름답고 그때가 참 행복했구나 이런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결국에 행복은 마음의 생각에 달렸지 환경에 달렸지 않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고 난 다음 그때부터 나는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매일매일 같이 행복의 씨앗을 심어서 행복을 거두기로 작정하자 말자. 요새는 꿈같이 행복합니다. 왜 불행한 것은 나는 안 생각해요. 내가 우리 집 사람에게도 그렇게 늘 말합니다. 우리 살아봤자 이제 앞으로 얼마 더 살지 모를 테니까 그 주어진 시간에 무엇 때문에 불행과 슬픔을 생각하고 울고 짜고 할 필요 없다 우리 그러지 말자 웃고 살자 그러므로 좋은 일만 생각하자 마음속에 기뻤던 일 좋은 일 잘 되는 일 행복한 일 할렐루야만 생각하자 그래서 나는 우리 집사람에게 대해서도 좋은 일만 생각해 나쁜 일 생각 안 해요 우리 자식들에 관해서도 좋은 일만 생각하려고 그래요 여러 가지 부정적 요소가 와도 그것은 지나왔다 그냥 흡쳐버리고 좋은 일만 생각하려고 해요 교회에 대해서도 미래에 대해서도 좋은 일을 생각하니까 하루 대다수의 시간 가운데 늘 마음이 깊어요. 그 다음 여러분께서 부정적인 환경에 노예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텔레비전 촬영소에 구경간 청중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텔레비전 촬영소에 가면 참 재미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저는 외국에 가면 텔레비전 그 이 쇼에 많이 나가는데 거기 가면 이제 저기 구경꾼들이 많이 앉아있어요. 앉아있고 여기 카메라들이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처럼 휑휑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저는 텔레비전 쇼 하는 자 이 메인 게스트로서 앉으십니다. 아시면 여기에 이제 전체 프로그램 많은 사람이 나와가지고서 내가 더 앉아서 이렇게 측정하면 전부 사람들 보고 이러면 또 탁탁탁 좀 박수를 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무슨 말을 하다가 하나 히트를 하면 또 이 텔레비전 안내한 사람 전부 사람 보고 전부 웃으라고 합니다. 그럼 웃겨있습니다. 하하하하하 그 전부 웃습니다. 그럼 내가 가만히 앉아서 보면 저 흑개미들 보아라. 여기서 박수치라고 일하면 박수를 치고 그 다음에 웃으라고 일하면 또 전부 다 웃고 이 텔레비전 쇼에 나온 청중들은 거기 지도하는 사람 옆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해요. 내가 그걸 보고 하하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이 환경의 불행의 사인을 받는다. 환경이 다가와서 울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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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만 또 환경이 나와서 승내라 승내라 그럼 또 따라서 승내고 또 환경이 와서 답답해라 답답해라 가슴 쳐라 하면 또 와서 가슴 치고 이건 꼭 요 사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 쇼에 나온 구경꾼들이 그 마스터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것처럼 환경을 따라하면 주체성을 잃어버리고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정적 환경 사회적인 환경 또 자기 일터의 환경이 다가와서 이렇게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해서 대다수의 환경은 여러분이 불행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울어라. 성을 내어라. 그리고 가슴을 쳐라. 그리고 불행해라. 그러면 꼭 그대로 따라서 그대로 해요. 그래서 울고 불행하고 부정적이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사람들로 변화되고 말은 주체성을 잃어버린 인생으로 사는데 이제 여러분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주체성을 가지고서 울으라 그럴 때는 웃고 승리해서 뛰라 그거는 앉아서 박수치고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지 말고 마음의 행복의 지으로 작정한 이상 행복을 따른 주체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는 행복해질 수 없어요. 남편이 들어와서 회사에서 기분 나쁜 일이 생겨서 부인보고 화를 화가닥 내고 하면 따라서 화내면은 텔레비전 쇼에서 화내라 큰 데서 따라하는 거 한 가지입니다. 남편이 따 막 화를 내거든 부인은 웃어요. 주체성을 가지고서 왜 그래 할렐루야 참 좋은 일 많은데 아 왜 그래 화를 내요 나는 참 행복한데 그 남편 따라 같이 성내면 안 된다고요. 주체성을 가지고서 나는 행복해지기로 결심한 이상 어떠한 환경에 파도가 치와도 나는 행복을 생각을 한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행복의 생각의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인간은 마음의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불행의 습관을 들여십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십시오. 하루 24시간 동안 여러분은 더 많은 시간에 부정적이고 슬프고 괴롭고 비평적이고 평론적이고 탄식적인 생각으로 습관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자동적으로 그런 습관도 돌아갑니다. 이제 여러분 이런 습관을 우리가 고쳐서 우리들은 행복의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반복은 습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언제나 밝고 상쾌하고 즐거운 것을 바라보고 찾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강제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지를 가지고 내가 언제나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뽑아버리고 불행한 생각이 들어오면 뽑아버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오면 또 뽑아버리고 언제나 좋은 것을 생각하는 마음의 습관을 들여야 돼요. 이것을 반복하고 반복하면 습관이 되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은 밝고 명랑하고 상쾌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 행복은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야 되겠는가?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운명의 중대한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행복은 마음과 몸과 생활을 치료하는 위대한 의약입니다. 마음의 기쁨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슬픔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할 때 더욱 잘 생각할 수 있고 일도 더 잘하며 더 섬세히 느낄 수도 있고 또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케이 헤크체의 분은 그 오랜 연구와 조사를 통해서 발표하기를 사람이 행복할 때 눈도 밝아지고 음식을 먹을 때 음식 미각도 아주 예리해지고 청력이 밝아서 아주 무엇을 잘 듣고 후각이 예민해지고 그리고 촉각이 아주 예민해서 면밀하게 무엇을 판별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을 그는 발견했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렛 코벳 박사는 행복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 기억력이 크게 발전하고 또 마음의 평정을 갖게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그의 논문에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은 비로소 여러분의 아름다운 가정을 꾸밀 수 있고 행복은 일투에서 정말 효과 있고 능률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 행복한 사람들이 모인 사회나 국가가 진실로 발전하고 향상하고 그리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행복은 행복해지기로 결심한 사람에게만 얻어지는 것이요. 그리고 이 행복은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품에 안길 때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는 요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81년도는 행복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불행 가운데 울면서 빨리 이 세상을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1981년도에는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 중에 불행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행복이란 마음의 작정에 있지 오늘 우리의 현실적인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장차 미래 우연히 또 모든 조건이 좋으면 다가올 것도 아니옵니다. 아버지의 행복이란 대다수의 시간에 마음의 기쁜 생각으로 충만하고 있을 때 이것이 행복이라고 정의하고 있사오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고 바울 선생은 가장 어둡침침한 습기차고 햇빛도 없는 로마의 지하 감방 속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행복한 바울 선생이었사옵나이.
행복이란 환경적 조건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곳에서 바울 선생은 아버지라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편지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사옵나이다. 아버지여, 행복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